야, 엄청 부드러운데요? 아, 제가 진짜 치맛살 좋아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아, 김구라입니다. 예, 도현이가 오늘 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 여기가 이제 그, 뭐, 일산이죠, 뭐. 일산에 맛있는 집들이 많아요. 자, 여기가 이제 그, 1등가라고. 아, 여기가 원래는 이제 그, 대게를 하고, 2층에는 오리를 했었어요. 근데 오리가 대중성이 소나 돼지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고전하다가 식육식당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심을 150g, 치마를 150g에서 300g. 300g 말씀드릴까요?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선은 제가 준비를 해서 준비해드릴 거예요. 네. 위에 상차림도 따르고. 네, 상차림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예. 고기 좀 먹어보도록 하겠다. 상차림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번 준비해. 네, 한 명이요. 원래 이제 동현이랑 아, 고기 좀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 동현이가 오늘 좀 아, 일이 있어서요.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 여기 이제 31,000원 2플러스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31,000원이네요. 예. 제가 이제 150g씩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 그죠 뭐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조회수의 노예는 아닌데 조회수가 조금 이제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한번 좀 먹방의 어떤 본질에 충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저기 성시경 먹방이 뜨고 있더만 먹을 텐데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건데 우리도. 지난번에 저희가 그 사실 그 제가 이제 그 허밍으로 해가지고 캠프타운 레이스 맞춰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을 좀 드린다고 그랬는데 뭐 그분이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지 않으셔가지고요. 아, 지금 선물을 못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그때 저기 제가 좋아하는 곡이 어떤 그 제목을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제 소중히 좀 선물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좀 허빙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그 캠프타운 레이스는 워낙 그 난이도가 쉬웠고 이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되게 많이 들어본 그 멜로디인데 여러분들 한번 좀 듣고 제목을 맞춰주신 분께 제가 소중의 선물,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짠! 딴딴딴딴딴딴딴딴 따라다라다라 딴딴딴따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내가 진짜 표현 잘했는데 진짜 표현 잘했거든요? 아신 분도 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딴 따라다다라다라다라 따라다라다라 따라다라라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상차림은 아, 맛보기 육체가 상차림에 하루 특별입니다. 정말로 맛보기네. 네. 정말 양이. 예, 그쵸. 시켜 먹어야죠. 예,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투뿔의 구등구 쓰는데. 아, 투뿔의 구등구. 예. 탱글탱글하고 좋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고기 좋네요. 예. 여기 이제 그 대표, 1등과 대표는 제가 좀 알아요. 아서 옛날에 이제 그 부산에 이제 뭐 본점에도 갔었는데 워낙 규모가 커서 사실 코로나 전국에 조금 이제 힘들었는데 근데 또 저기 그 기장에 뭐 롯데월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본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 그래서 아, 요즘 저 그 형 어때? 했더니 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래도 뭐 땅값이 올라가지고 괜찮아 뭐 이런 거 보면 제가 뭐 이제 뭐 누굴 걱정할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저분이 여기 이제 사장이 굉장히 그 아우가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더라도 약간 고급스럽게. 야, 고기가 진짜 제가 잘라 보니까 엄청 부드러운데요. 진짜 연하네. 오, 자, 그리고 또 이제 소고기는 또 바삭이면 그러니까. 자, 이게 안심 이제 150g이면은 웬만한 스테이크쯤 이제 작은 거. 자, 소금 찍어서 한번 안심. 맛있네. 고기 좋네. 아, 오, 진짜 맛있네. 와,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옛날에 항상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마늘. 마늘 얹어서 쌈 안 싸고, 이렇게. 네.
자, 한번 먹어봐. 어때? 맛있지? 먹어. 그래. 아이씨. 먹어. 큰 거. 자, 여기 이제 치맛살입니다. 치맛살. 아, 예. 여기서. 아, 제가 진짜 치맛살 좋아하거든요. 아, 예. 여기서. 제가 옛날에 이제 동윤이랑 오면은 살치하고 항상 치마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크기를 항상 구워서 제가 잘랐어요. 예. 자. 자, 해서. 저희가 파리된 특선에 네. 식사 제공이 무료로 제공돼요. 저거 이제 무료네, 점심 때는. 그럼 저는요, 저거 주세요. 한우 비빔국수. 자, 먹어봐. 치맛살하고 등심이 어느 게 더 맛있는지. 자, 안심이. 자, 먹어봐. 아, 먹어봐. 자, 하나씩 먹어. 자, 하나씩 먹어. 뭐 맛있어? 치맛살 맛있어? 안심 맛있어? 안심? 방금 먹어. 뭐 맛있어? 안심. 그러니까 치마하고 안심이 거의 비슷해. 아, 조금 아쉬우니까 조금 고기를 한 번 더 갖고 와서. 자, 그러면 부채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채살. 부채살이 조금 비싸죠? 아, 싼가? 더 비싸죠? 아, 부채가 더 싸요? 아, 그러네. 자, 맛있게 자, 네네. 아, 이게 저기군요. 딱 서비스용이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부채살 한번 먹어볼게요. 부채살. 자, 부채살. 자, 어이구. 자, 어이구. 예. 아이고. 아, 새콤하고 맛있어요. 야, 근데 이게 보니까 부채살이 조금은 탄력이 있네요. 조금 이제 지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채살은. 부채살이 제 느낌은 살이 좀 밀도가 있어. 그래서 우둔살인데 약간 지방이 많아. 먹는 걸로 따졌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맛있는 건 치맛살, 그다음에 안심, 요거 이제 부채인데 여기 이제 스태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보 드셔보자. 제일 맛있는 게 뭐야? 이거 맛있어? 오, 야. 그래? 그래? 야, 이것도 부채살 맛있어? 특이하네 또. 아, 특이한 나랑 다르네. 옛날에 진짜 시국 다음에 진짜 경정 옆에서 그냥 고기 꺼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도 계산하고 여기서 상차림만 받고 그냥 슬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런 정도 상차림에 요게 이제 6,000원이니까 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육회도 나오니까. 야. 자. 아, 오늘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산에 있는 식육식당입니다. 원래 이제 여기 이제 그 대게라고 이제 오리불고기를 했었는데 마침 또 코로나19 때 여기 오픈했어. 그래서 한 2년 있으면서 대게가 워낙 이제 또 가격이 좀 나가다 보니 조금은 접근성도 좋고 대중적인 소로에서 그래도 저렴한 가격. 여러분들 뭐 가격 보시면 뭐 다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2+ 이제 9등급이 이제 저렇게 판다고 하니까 드셔보시면 뭐 사실 등급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깔끔한 이제 상차림에서 충분히 여러분도 오시면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동현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고예요.